김 사장, 요즘 온라인 광고 잘하는 곳이 있어? 복잡하고 도통 모르겠네. 20년 된 광고 대행사가 있어. PNB 마케팅이라고. 자네 쇼핑몰 광고 준비하고 있구나. PNB 마케팅이라면 매출도 보장해준다고. 기업, 병원, SNS, 키워드, 모바일, CPA 광고까지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 김 사장, 이 정보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 자네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 PNB 마케팅, 지금 당장 연락해보시게. PNB 마케팅, 광고는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구호구호쇼! 자,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차가우십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실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시면 1분이면 끝납니다. 그 1분도 아니 돼요. 그냥 몇 바퀴 돌다 이렇게 나오면 후끈해지는데? 실소! 아니, 전자레인지 한번 들어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지? 어렵다니까! 나는 식은 후라이드 치킨의 명예를 걸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아... 그거 잘 모르셔서 그렇지. 내 말 들으셔. 우리 이게 식은 치킨들을 전자레인지로 데우시잖아요? 그럼 단백질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소화불량과 장염을 유발시키지.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럼 너 그냥 포도청으로 가. 여기서 갑자기 포도청이 왜 나와?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이제 오프닝에서까지 홍보하는 거야? 패턴이야, 내가 죄졌어. 패턴. 내가 식은 게 내재야. 지들이 안 먹어서 내겨놓고 당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데려가랬다. 내 거기에 들어가겠어. 혼자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맞아 이게. 아 그래? 음식물 쓰레기 넣어야 돼. 알았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데려가라. 가정용 2리터짜리로. 야, 길어 길어. 맞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살결은 우유빛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고 장미여관이요. 네, 마성의 치킨. 그렇소. 빡빡빡 빡빡빡. 꺾어냈어. 깨알같이 이렇게 중간중간. 네. 그런 거 하거든요 주중에. 네. 자, 식은 치킨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다시 먹으면 네. 장염이나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대요. 그게 전자레인지가 치킨의 단백질 구성을 바꿔버려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그 밖에도 방부제 처리된 햄. 베이컨 그리고 질산염 농도가 높은 시금치나 샐러리도 전자레인지 데울 경우에 독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몰랐네. 몰랐네. 어쩔 수 없는 경우 막 바쁘신 분들 드셔도 되는데. 아 데우는 방법이 이거네요. 있어요? 여기 뒤에 써 있었네. 원고를 읽어야 되겠어요. 주말 오후라 이것저것 다 귀찮고 남은 치킨 닭다리 데워 먹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치킨은 프라이팬으로 데워드세요. 이렇게 이제 원고 써주면 이렇게 잘하거든요. 이거를 원고랑 녹이려고 우리가 깨알로 코너 넣으려고 저희가 짠 거예요. 상품 소개나 합시다. 상품 소개. 자,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리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 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아르기닌 레스틴을 한 번에서 아침 활력 제품 아레아.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한쪽 사은품 전문몰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생생하게 불수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나야 나 안성 뇌뜨르릭띡띠 박희진. 자 그렇다면 오늘도 5, 6, 7, 8 저 여기가 타로카드로 앉아. 자 두 장 뽑아. 두 장 주세요.
주세요. 여기랑 자, 여기 두 장 뽑았어요. 어디 보자. 수많은 관객에 둘러싸여 삿대질을 당하는 백마. 그리고 선비 옷을 입고 시를 외우는 백마. 카드 카드 카드라 카드라 뭐다 카드라 그 카드라 그 카드라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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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마라. 제가 백마 타는 왕자인가요? 절대 아니야. 아니구나. 백마 말. 너는 그 말이 문제구나. 네가 말만 하면 삿대질을 당할 것이야. 맞지?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제가요 말을 돌려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너무 많이 보고 다 정말 인생 잘못 살았어. 됐어 됐어. 진정하고. 네. 그럼 네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큐. 회사에서 상사와 대화할 때. 칠세씨, 네. 우리 애 사진인데 이번에 새로 찍었어. 봐봐, 어때? 우리 애 이쁘지? 이쁘지? 아기다. 이쁘지? 아기다, 아기네. 안 예뻐? 회사에서 또 다른 상사와 대화할 때. 어우, 봄 되고 멜랑꼬리에 죽겠구만. 안 그래도 우리 죽겠는데 나보고 늙었다고. 그렇게 내가 주름이 많은가? 칠수씨, 칠수씨가 보기에도 나 늙어 보여? 네. 네?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 오빠, 나 좀 살찐 것 같지? 너 요즘 엄청 쪘잖아. 한 5kg 쪘냐? 너 오늘 확 살짜. 제 모습이에요. 바로 저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한 건데 아주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애도 잘 안 되고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대로 상사들이 다 저만 미워하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너는 똑같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 대출을 떠안는구나. 근데요, 저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으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하얘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그래, 걱정 마 걱정 마. 여기가 어디지? 안성 대뜨르댁댁대 가방 아니야? 네가 아까 자 두 번째로 뽑은 카드가 시를 외운 하얀 말이요. 그래 그래, 하얀 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세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잖아. 하얀 거짓말은 나쁘지가 않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 하얀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이 단단해진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이런데도 하얀 거짓말이 나빠? 그렇구나. 그러면 하얀 거짓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노력을 해야겠지. 자, 그래서 내가 하얀 거짓말 학습지를 준비했어. 자, 이대로만 해봐. 알았지? 예. 자, 시작한다. 우리의 사진이야. 어때? 이쁘다. 오, 무슨 이렇게 이쁜 애가 다 있어. 아주 그냥 엄마를 똑 닮아서. 정말 예뻐요. 내가 몇 살처럼 보여? 사랑하기 딱 좋을 나이? 너무 좋으세요. 자기야, 나 살쪘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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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 아니. 너는 지금이 완벽해. 여기서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오, 와우. 해냈어. 생각보다 쉽네요. 내가 해냈어. 그래, 그래, 그래. 나 갈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학습지에 나와 있는 하얀 거짓말 달달달달달 외워라. 외워서 돌려막기. 이렇게 하면 되는 돌려막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네가 해준 음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본 신부 중에 네가 제일 좋아. 예뻐. 제일 예뻐.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외박할 때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순진한 얼굴로. 순진한 얼굴로.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해결된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들어가. 그리고 복채 안 잊었지? 복채. 호정이라고 복채 알바하는 애 걔 휴가 갔어. 이 배신자 같은 놈. 그래서 오늘은 동이라는 애가 대신 받고 있을 거야. 나가 걔한테 주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동이 씨인가요? 네,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자, 오케이. 야, 오케이. 통과.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했다. 아유, 동이 좋텐데 아주. 아유, 정말. 이거 봐. 하얀 거짓말 얼마나 아름답니. 날 봐. 나는 이 TBS의 뼈를 묻을 거다. 그래도 힘든 너희들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안성댁은 RB 백배로 백백배.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야. 레이디스 코드. 예뻐.
어디나쇼 어머터쇼 어에어쇼 어패션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네, 일요일에 고고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꽁트의 재발견이죠? 그렇죠. 재발견을 해보는 거죠. 재발견. 근데 지금 이제 나가 이게 제가 실제로 진짜 연기를 하면서 그날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이입됐던 날. 이입됐던 날. 엄청 이입됐던 날. 좋다 말았던 날. 어머, 세상에 네. 깜짝이야. 근데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 신만임전이죠? 만임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4월 15일에 방송됐던 요거 청나라 유학생 얘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첩첩산 길을 따라가면 한 여인이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지조와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청승마님이라 부르는데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불망 불망 불타는 밤이나 보냈으면 좋겠어 이리 오너라 어머나 이리 오너라 저 목소리 가슴에 불을 확 땡기는구나 아녀자 혼자 사는 집에 누이신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어, 저 생김새 좀 보라지 어, 그야말로 남중 일세 일세 청나라에서 오래 유학하다 보니 조선 길은 가물가물하여 어, 네, 아오 와, 아, 아, 이니 뭐라고 자꾸 중을 좀 아니 하루 머물다 갈 수 있을까요? 아, 아니래옵니다. 외간 남자를 어찌 집에 들인단 말이요. 하하, 참으로 정숙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쩐다지요. 어, 뭘요? 처음엔 그저, 에? 잠시 묵어갈 정도의 생각이었으나 마님을 보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거 제가 마님께 반한 듯하오이다. 어머나, 뭐야. 어머, 나 오늘... 비단잎을 깔아보는 거야. 어머나. 저... 아, 네. 다들 뭐 그러지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개미지옥이옵니다. 아, 개미지옥.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에?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밤. 아이고 얼굴이 가까이 대고. 저 아름다운 달빛 아래 담소라도. 담소만 나눌 건 아니지. 어떠십니까? 아, 네, 원래는 와. 외간 남자를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으오나 제가 저 달빛에 홀렸나 봅니다. 데려오시지요. 그럼 들어갑시다. 저 나으리께서는 청나라에서 유학을 하셨다고요? 아, 예. 저희 아버님이 청나라 관찰사, 어. 저기 외교관, 외교관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생각이었지요. 그래야만 했고요. 오늘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머나. 내 눈앞에 나타나. 나타나. 가. 어머나. 가. 한낱 인간인 제가 천사를 연모해도 될런지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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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오늘 밤 어떻게 비단잎을 깔고 불태우는 거야? 아직 날이 쌀쌀하니 남은 이야기는 방에서. 아 잠깐. 네? 허원아 이곳에 와서 아주 눌러 지내려고 한다면은 청나라에 가서 짐을 좀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셔서. 잠깐. 청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짐을 잠깐. 옮기려고 하면은 그게 또 거저됩니까? 이동비에 통관비도 들고 뭐 이렇게 아.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제가 지금 하필 여윳돈이 좀 없어가지고 아 돈 돈 돈 아이
참, 돈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하셔요. 우선, 자, 방으로. 잠깐. 예, 왜, 왜요? 돈부터 해결해서 방으로 들어가지는. 이게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돈 문제. 빌려둘 여윳돈이라도 좀 있으시면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뭐 여윳돈이야. 땡전 한 푼 가진 것은 없사오나. 아, 어찌 돈이란 쓴 것은 뭐 방도가 생기지요. 일단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맞았으니, 응?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돈이 자, 없어? 아니, 대신 이 불타는 가슴이 있다니까. 아니, 그 돈은 없다는 거잖아. 아니, 돈은 없는데. 깜빡했네, 지금... 내가. 네? 청날에 급한 일이 있었는데, 가봐야 돼. 아, 잠깐만! 아유, 너, 왜 이래. 아니, 이 분위기에서 어딜 가셔요? 분위기 뭐, 뭐. 분위기 뭐, 땡전 앞으로 없는 분위기. 싸한 분위기. 야, 가야 돼, 너. 목소리 톤이 왜 바뀌지, 갑자기? 아, 노시라고도 가야 돼. 아니, 이런 톤이 아니었잖아요. 뭔 톤이 뭐, 어떻게, 처음부터 뭐. 잠깐만, 너 뭐야? 설마! 잠깐만! 너 돈 뜯어내려고 왔냐? 무슨 사람을 잡아? 무슨 소리예요? 너 방으로 나랑 들어갈래? 그냥 솔직하게 볼래? 돈 뜯어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확, 씨! 와, 나, 와, 야. 와우! 비단이벌, 와우! 나 미치겠네! 와! 후, 아우, 자존심. 너 요즘에 연모인 것처럼 왔다가 돈만 뜯어내는 로맨스 뭐 스캠이 유행이라더니 너 그런 놈이었어? 야! 아, 잠깐! 진짜 나쁜 놈. 이 손맛. 한 방만 좀 바로 알아. 어우, 자존심 상해. 정숙마님? 그래, 나다! 아씨. 이 청나라에서도 너 내 얘기 들었냐? 앱으로 구호고 나와. 그래? 예.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하네. 지금 내 감정이 나 지금 살짝 왔다 갔다 했는데. 아, 나 몰라. 알았어, 가. 그, 직전에서 우회전함 가라, 가라, 확. 진짜, 야, 지금까지 한 코너 중에 제일 자존심 상하네, 진짜. 저리 내려갔어야 돼. 아, 진짜 감정 이입됐어, 진짜 이거는. 사랑할 것처럼 다가와서 사기만 치고 가냐? 얘라, 이 나쁜 놈들아. 그나저나 이 밤 내 가슴에 불은 어떡했고. 아이고, 죽겠네. 아우, 감정 이입됐어. 아우. 아, 우리 많이 아직까지 감정이 안 가졌다. 예. 이것들아 만만하냐. 아유, 확. 유키스입니다. 만만하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태의 재발견은 어떤 거지요? 예, 내용은 알긴 알아요. 아, 이거... 네. 저희들도 꽁트하면서 방송 많이 참았었어요. 저희들 꽁트 다 하면 외워요. 일주일쯤 외우잖아요. 알죠. 그 정도 외우지 않습니까? 예. 자, 바로 다음날 4월 16일 화요일에 방송됐던 뻘전. 뻘전. 누군가가 등장해요. 들어볼까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소리 질러. 예예예 예, 예. 저도 뭐 이 정도는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굴러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내고 새롭게 박혀버린 예, 참 빼박 캐릭터죠. 나오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개구리를 향해 던진 짱돌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막말 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야, 소개 참 깔끔하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 날아와서 꽂힌, 낙하산 같은 캐릭터, 본인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예. 근데 그나저나 왜 어저께 뭐 그거 뭐 좋은 거 하나 했던데 하루 만에 포기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네. 두 분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뭐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왜?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한참 손아래가 쌩을 하는데 손이가 먼저 인사하라는 법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언저리언니 한참 아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바로 꼰대 문화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게 벼슬입니까? 그리고 국회 짬으로 치면 제가 선배입니다. 아, 좀 그런 것도 이 꽁트는 내가 먼저 들어왔어. 어디서? 아, 알았어, 알았어. 서로 인사하지 마. 서로 까.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예? 실례 조심하세요. 해버려. 뭐야, 갑자기 이거는. 뭐야, 이거. 어? 제목을 치십시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확. 아, 진짜. 아, 그만, 아니, 그만, 아니, 알았어. 아이고, 참, 이 팀에서 내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진짜. 아, 맞다. 저,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저 김술래. 나 대표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따끈따끈한 메시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나 대표 메시지를 뭘 이미 나간 사람인데 여기서 꼭 뭐 밝히고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요. 썩어도 진신데.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표님 가라사대. 대통령의 헛걸음 방미에 이어 북한의 공개적 멸시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북 정책이 국민 자존심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좀 헛걸음이고 북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만 뭐 끊어서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죠.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의 힘겨루기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북은 북대로 적극적으로 좀 편 좀 들어달라. 미국은 또 미국대로 자기 쪽에 좀 서달라. 이런 참 양쪽에서 팔을 참 잡아당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참 입장에 난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지랖이 뭡니까? 오지랖이. 아, 정말 얼굴 팔렸어. 예, 그래요. 지금에도 북한 정권이 사실 저 예측 불가능하고 발걸음을 맞추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상대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게 무슨 말 같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한테 나 대표님이 한 얘기인데 이게. 네? 예. 우리 나 대표님. 나 대표님이 한 얘기예요. 그대로예요 이게. 둘째는 안 틀리고. 2015년 나 대표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실 때 중병일보에 기고하신 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수석 대변인 소리 들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100만 년 전 얘기잖아요. 2015년 100만 년 전이에요? 불과 4년 전이에요. 그 4년 동안 나 대표님한테 대체 어? 대북관, 통일관, 안보관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어떤 극단의 주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모르죠. 우리가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갱년기가 오셨습니다. 갱년기 누가? 대표님. 갱년기가 와서 대북관 통일관이 바뀌었다? 말이 돼요 이게? 갱년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겪어봐가지고. 전립선 괜찮으세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의 전립선을 관심을 왜 가져요? 립선 조심하세요. 이게 뭐야? 비대하고 뭔 관계예요? 뭐만 하면 이게 울리고 소리가. 뭐 장치가 있어 뭐야 이거. 그쪽 당에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로 철회된 한일 무역 분쟁에서 뭐 무역 분쟁에도 참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뭐 산쪽이 생떼 쓰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참 예상과 달리 저 승소를 했죠. 순례연 그건 알고 있죠. 어머 그랬나요? 어머 좋은 소식이네요. 뭐 이렇게 담담해.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일본은 여전히 자기들의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뭐 문제가 있다 뭐다 하면서 우리한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참 대한민국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 그 입장은. 예, 입장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곤란한 입장이 뭔 얘기야, 이게? 일본 편을 들자니 눈치가 보이고, 우리 편을 들자니 찍힐 것 같았어요. 찍혀요? 누구한테 찍힐까? 생선한테요. 후쿠시마산 갈치와 방어, 참다랑, 얘네들 눈 시퍼렇게 뜨고 덤벼들면 정말 무서워. 보다 후쿠시마산 생선 눈치를 봐요. 아니요. 저희 당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후쿠시마산 갈치, 방어, 참다랑을 수입하자? 아니요. 저희 당이 가운데서 관계 조정을 위하여. 아니, 그 당이 왜? 그 당이 왜 그걸 하나? 왜 그런 조정을 하나? 그거야말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예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야, 언저리. 너 왜 가만히 있니? 야, 너 뭐라고 납을 좀 대봐. 납을 대봐. 제가 오늘은 좀 다운이라서요. 아이고, 아니, 왜 다운이 안 어울리게.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제가 막말을 해서 당에서 당원권 정지 1년 먹었잖아요. 그랬죠. 그래도 굴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먹으면 다운이야, 다운은. 내가 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왜 오라고를 하네? 나 좀 불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절규일까? 대표님, 나 좀 불러. 아, 볼 의원 불렀어요? 아니요, 김 의원이 웬일이세요? 뭐, 볼 의원이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볼 의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제보를 줘가지고 좀 매우 바쁜 좀 그러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름에 좀 뛰어 들어오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의원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을 찾았어요. 볼 의원 역시 사실상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매우 성공리에 영임한 그런 상황에서. 아, 대표님, 나 대표님,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뭐 지금 상황 이게 뭡니까? 이 볼 의원을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방송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볼 의원은 지금 당내 여러 사적한 문제들과 지역구 현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매우 공사 당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다 망하셨다고요? 그건 무슨 말을 장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건 그 다 망했다고 하면 본인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본 의원을 드리면서, 어? 너 뭐야, 너? 예, 잠깐만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김 전 대표님 왜 나오셨지, 갑자기? 이거 참 상황이 이상한데 노래도 막 나오네. 노래는 우리 요리 지금 소개를 할 테니까 좀 빠져 좀 오늘 불렀으면은 오라 오라 나 오래요 나 오래 오라 야, 오라 버니야 오라 버니 뭐가 오라야 오라 버니지 아이고 오라 주중에 한번 했으면 됐지 말이에요. 주말에까지 볼 의원을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뭐 볼 의원이 구비구비 얼마나 힘든 고비를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사람 한 명 구웠나? 제목에서 인생의 구비가 느껴집니다. 12구비 인생. 누구야 너는? 구한나예요. 자, 일요일에 고고쇼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자, 3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3부에 신곡 퀴즈 네. 준비되어 있죠. 자, IQ 늑대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신곡 퀴즈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